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 학교 수학을 담당한 배종수입니다. 오늘 14번째죠? 네. 시간 빠르죠? 네. 빠른 만큼 아마 기억했던 것도 다 빨리 도망갔을까? 자,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래프는 그만 놔두고라도 혹시 함수가 뭔지 기억나세요? 예. 네. 글쎄요, 생각이 잘은 나지 않는데요. 짝짓기 선수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했을 때는 엄마들 박수가 항시. 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복습해 볼게요. 함수 그러면은 두 집합이라는 걸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 짝을 짓는 거예요, 짝. 근데 하나와 몇 개씩 짝을 짓습니까? 오직 하나끼리 짝을 맺는 그런 어떤 관계. 이 함수 또는 함수의 그래프는 사실은 우리가 여섯째 강의 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빠르듯이 기억력도 빨리 잃어버렸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여섯째 시간 때 강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하고 그래야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그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함수의 그래프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쉽고 간편하고 그래프를 그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먼저 복습 한번 합니다.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어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오직 한 개 존재하는 대응 관계를 함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송은 사과로 유명하고 봉화는 송이로 유명하고 안동은 양반으로 유명할 때 그 관계를 연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함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란 X와 Y의 함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으로 이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데카르트였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기억나셨어요? 대답만 하신 것 같다. 자,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그릴까.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을 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대개 집에 목욕탕 있죠? 네. 목욕탕에 지금 물이 한 3리터쯤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1분에 2리터씩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할 거예요. 1분이 지나면은 물이 얼마일까요? 1분이 지나면은 2리터가 와서 전체는 5리터. 2분이 지나면 7리터. 3분이 지나면 9리터. 4분이 지나면요? 11리터. 자, 이것을 관계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배운 건데요.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에 배운 겁니다. Y는 물의 양, 리터. X는 시간, 1분, 2분 하는 분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관계식을 함수식으로 쓰면은 잘 모르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표를 만들어 볼게요. X, Y 그럽니다. X가 0, 시간이 0이다라는 얘기는 물을
받지 않은 상태, 그냥 있는 물, 3리터. 1분이 지나면은 몇 리터 받았다고요? 2분이 지나면? 3분이 지나면? 목소리가 작아지나요? 자, 4분이 지나면? 11리터. 이런 식으로 5분, 6분 쭉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한눈으로 알기 쉬운 게 뭡니까? 크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제가 그래프 그려봅니다. 자, 0일 때, X가 0일 때 3이죠. 1일 때는 어느 점이요? 5. 2일 때는? 7. 3일 때는? 9. 4일 때는? 11. 네, 이런 식으로 쭉. 이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 이 점들을 제가 뭘로? 자로 직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은 함수 y는 2x 더하기 3, 이것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잘 그렸나요? 조금 잘못 그렸나요? 그렇게 아부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런데 y는 2x 더하기 3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 찍고 쉬운 방법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듯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쉬울까?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y는 2x 더하기 3, 이 그래프와 y는 2x라는 그래프를 한번 비교할 거예요. 자, 두 그래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시 표를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귀중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x입니다. 여기는 y는 2x라고 합니다. 여기는 y는 2x 더하기 3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겁니다. 그런데 y는 2x라는 걸 이용해서 쉽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y는 2x라는 걸 이용해서. 자, x가 0이라고 하면은 y꼬로 2x에서 y값은 얼마일까요? x가 0이니까 0. y꼬로 2x 더하기 3에서는 x가 0이면 y는 얼마예요? 3. 자, x가 1이라고 합니다. y는 2x에서 x가 1이면 얼마입니까? 2. 2x 더하기 3에서는? 5. 만일에 x가 2라고 하면은 2는 4. 2는 4에다가 3을 더하니까 7. 3이라고 하면은 2, 3은 6. 2, 3은 6 더하기 3이니까 9. 자, 하나만 더해보면은 X가 4라고 하면은 2, 4, 8. 2, 4, 8 더하기 3, 11.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Y는 2X 그래프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Y는 2X 더하기 3이 쉬울 것 같습니까? 2X입니까? 2X 더하기 3입니까? 2X. 그렇죠, 2X.
실력 많이 느셨네요. 네. 그래서 y 꼴 2x 그래프 그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은 2, 4, 6, 8 찾기도 쉬운 거예요. 2단, 99단.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여기는 뭡니까? 2는 4에다가 꼭 3을 또 더해야 돼. 2, 3은 6에다 또 3을 더해야 돼. 2, 4, 8에다 또 3을 더해야 돼.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y는 2x와 y는 2x 더하기 3의 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항시 얼마가 더 많다? 얼마가 더 많다? 3식이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쪽으로 3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그래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표를 이렇게 보면서 할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그림 잘 그렸나요? 네. 감정이 메말랐나요? 감정이 풍부하면 이럴 때 박수도 치는 건데. 이거 제가 그렸을까요? 그렇지, 안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쳐주는 거지. 자, 여기 봐요. 여기에 파란 색깔이 y는 2x 기억나시죠? 네. 자, y는 2x 그래프 다시 한번 봅니다. 0일 때 0. 아까 99단.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2, 4. 2, 5. 6일 때 12. 그래서 파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근데 y 꼬로 2x 플러스 3은 y 꼬로 2x보다 항상 얼마씩 커졌다? 3. 그래서 y 꼬로 2x라는 이 그래프를 위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자, 갑니다. 얼마만큼 지금 평행 이동했나요? 1. 또 1 갑니다. 2만큼. 그 다음 3만큼. 아셨죠? 네. 이와 같이 y 코로 2x라는 것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하면은 아까보다도 더 편하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7 그러면은 y는 2x를 그린 후에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될까요? 얼마? 대단하시네. 그렇죠? 7만큼 쭉 올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더 쉬운 방법. 이제 또 쉬운 방법 또 한번 생각할 거예요. 자, 조금 기다려보세요. 자, 직선은 점이 몇 개만 있으면 직선이 돼요? 두 개. 그래서 모든 많은 점들을 다 찾을 겁니까? 두 점만 찾을까요? 두 점만 찾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두 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두 점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을 찾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주 쉬운 점을 찾는 아이도 있어요. 자, 봅니다. 어떤 아이는 X가 100일 때, X가 100이라면은 Y는 2 곱하기 100이니까 200 더하기 3, 그래서 얼마? 203 그래요. 한 점을 X는 100이고 200은 3인 점 찾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마이너스 10인 점을 찾을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0이면은 2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3 해봤자 마이너스 17. 그래가지고 X100이라는 점 찾으면 어디다 갈까요? 마이너스 10. 이런 점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두 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점 찾으면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가장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 가장 좋은 점을 찾을까?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X가 0이라고 한다면은 Y가 얼마입니까? X가 0이면 3. 아주 쉽다 그래요. X가 0이면 3. 또 이제는 Y가 0이다 그럴 거예요. Y가 0. 이게 0이라면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 X가 0인 점, Y가 0인 점을 찾으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0인 점, Y가 0인 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X가 0인 점은 X가 0인 점, X가 0일 때 Y가 3이었어요. 요죠. 그 다음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랬어요.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 두 점 찾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점을 자로 대고 이렇게 이으면은 구하는 그래프이 된 거죠. 여기서 Y축을 지나는 점을 우리는 Y절편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Y절편. X축을 지나는 점을 무슨 절편 같아요? X절편. 그래서 이번에는 Y절편이 뭐냐? X절편이 뭐냐? 두 점만 찾고 자로 이으면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왜 Y절편, X절편이 쉽냐? X값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또 Y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계산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계산하기 쉬운 두 점이 Y절편, X절편이다 그런 거죠. 요 방법만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자, 얼른 봤을 때 Y는 2X 더하기 3입니다. X가 0일 때 값을 계산하기 쉬울까요? Y가 0일 때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여기는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2X라는 것은 X가 0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Y는 3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 0, 3. X가 0일 때 Y는 3. 이 점이 제일로 찾기 쉬운 거예요. 그 점이 뭡니까? 그 점이 Y절편이다 그래요. 네. 직선에서 가장 찾기 쉬운 점이 X절편이다, Y절편이다. Y절편이다 그래요. 왜?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을 곱하면 모두 0이 되니까 이것 자체가 0이니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0, 3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한 점을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Y는 2X다 할 때 여기 2라는 것은 뭐냐면은 Y는 2X 할 때 2는 기울기인 거예요. 기울기. 기울었다라는 것은 X가 예를 들어서 한 칸 갈 때 Y는 두 칸 갔다 요 얘기인 거죠. 기울어진 정도. 그러죠? 자, 그러면은 Y절편을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X가 한 칸 갈 때 Y는 몇 칸 갑니까? 두 칸. 기울기가 2니까. 그래서 Y절편과 기울기 X가 한 칸 갈 때
y는 두 칸 가는 요 두 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y절편과 이 점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몇 가지 우리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맨 처음 원래대로 y는 2x 더하기 3에 맞는 모든 점들을 찾아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y는 2x 더하기 3에 맞는 모든 점들을 찾아본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할까? y는 2x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y 절편 그리고 또 하나 x 절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두 점을 이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뭘 이용했어요? y 절편하고 뭘? 기울이전 정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프의 약속, 그래프의 개념에 의해서 그린 것이 맨 위의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할까를 생각해낸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y는 2x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이동. 야, 그것도 좀 귀찮다. y꼬로 2x 그리기가 쉽나? 그런데 아이디어 하나.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은 직선이니까 두 점을 찾아보자. 근데 그 두 점을 찾을 때도 복잡한 점을 찾을까? 가장 쉬운 점을 찾을까? 가장 쉬운 점. 그 중에 하나가 y절편, x절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더 복잡한 것 같다. y절편 찾기는 굉장히 쉽다. 왜냐?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y가 3이 나오니까. 그러나 x절편은 쉽지 않아요. 왜? 다시 한번 봅니다. y는 2x 더하기 3에서 이제는 y가 0인 거예요. 요 자리가 0.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x는 3이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그래서 x는 또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요. 이게 제가 머리로 암산 쉽게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아이들 입장이나 지금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x절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x절편 대신에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그래요.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뭡니까? x가 하나 갈 때 y는 몇 칸 간다? 두 칸. 그러니까 y절편에서 x가 한 칸 갈 때 y가 두 칸. 그래서 그 점을 찾자 그런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놓고 이제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맨 처음에 그렸던 약속대로 한 그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y는 2x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 이동해서 그린 거. 자, 세 번째는 뭡니까? y절편, x절편을 찾아서 그린 경우. 아까 빨간 거 했죠? 네. y절편은 쉽다. 그러나 x절편은 어렵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다른 점 하나 찾자. 네 가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아이들을 그릴 때는 네 가지로 다 그려야 할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 선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그래프가 더 쉽게 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른 이거 또 상황에 따른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요 네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요 때는 여기에 더 좋겠다, 요 때는 이게 더 좋겠다 그게 나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왜 그리지? 그것도 모르고 왜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아니 하나만 구하면 될 거 왜 바보처럼 시간 때우기냐? 네 가지 다 배우냐? 아이들이 항상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면은 수학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아셨죠? 네. 저는 지금 엄마들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 같으면은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아이들이 뭔가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요? 뭐라고요? 지금 고통 이야기 하시는 엄마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따서 한다. 고통. 고통. 고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요는 뭡니까?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거죠. 더 쉽게 그런 방법 없을까? 아이가 모르면은, 야! 직선은 두 점만 찾고 차로 대면 되지 않아? 그래서, 아, 그렇다. 아이가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은 뭐 합니까? 힌트 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으나 말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면서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그들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속에 창의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의미 없이 주입식 하랍니까?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쁨을 맛보도록 하랍니까? 고통을 주면서 무엇을 맛보도록? 기쁨. 고통 그 자체만 하면은 계속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 속에 뭐가 있다? 기쁨을 맛보아야 어떠한 고통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수학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배우도록 하는 게 이게 수학 교육의 본질인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는 살면서 우연이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확률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확률을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네. 엄마들, 아빠 만나셨을 때 의도적으로 만났나요? 우연히 만났나요? 그 우연이 확률인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